아트예요. 네, 안 닦고 그냥 넣으셔도 상관없어요. 네. 자, 세 번째 아트 보여드릴게요. 자, 저희가 보내드린 마그네틱 밑에는 이렇게 갈고리처럼 생겨있는 데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활용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오로라빛이 지금 이전 거보다 안 보이는, 좀 이따 좀 밝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그 위에 계속 덮으셔서 보여드릴게요. 네네네네. 네. 좀 어두워 보이죠? 여기가 조금 어두워요. 근데 굉장히 밝거든요? 얘가 홀로그램 정도가 아니라, 얘가 후레쉬 빛나는 정도로, 새 걸로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근데 여기가 조금 어두워서 더 그래요. 지금 노하우를 난리도 아니에요 요즘에. 그죠? 왜 오로라질 겨울에도 인기가 많았는데. 여름에도. 네네. 많아요. 근데 이게 샵 매출 아트로는 제가 생각해도 아직까지 현존하고 있는 그런 제품 중에서는 오로라젤이 1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샵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필수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 그림자 주세요. 자, 조금만 조정해드릴게요. 네, 여기가 좀 어두워. 이게 굉장히 밝은데 얘가, 그죠? 너무 안타깝네요. 아, 죄송합니다. 다음번에는 이제 잘 보여요. 그래도 좀 어둡긴 하다. 여기가, 그치? 네, 방법만 좀 가르쳐 드릴 테니까. 네네네. 네네. 다음번에 한 번 더 라방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 끝에 다섯 개짜리 이렇게 마그네틱이 있어요. 이거 사용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거는 우리가, 그, 라인 브러쉬로 그 체크아트를 좀 많이 하잖아요. 체크아트나 스트라이프 많이 하는데 그런 느낌하고 틀리게 스트라이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손이 떨리시는 분들이나, 자, 똑같아요. 2mm 정도의 느낌으로 밑으로 쭉 내려가 주시고, 여기서 감탄하시면 안 돼요. 근데 얘는 스트라이프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가을에 아니면 봄에 호피아트나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때 이렇게 중간중간 보이시나요? 아, 지금 너무 어두워. 저는 실제로 보고 있어서 너무 예쁘거든요. 굉장히 깊이 있어 보이죠. 네, 살짝 띄운 채로 쓱 내리시면 되고. 맞습니다. 지금 오늘은 방법을 정확히 가르쳐 드리는 아트이기 때문에, 아트 방송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3종 컬러라고 해도 이 기법이나 이런 걸 다양히 공부를 하시면 충분히 300가지가 넘는 아트가 진짜 나올 수 있거든요. 안 보이세요? 안 보여서 뭔지 모르겠대.
후라시 켜주세요. 지금 최대 밝게 했는데도, 아, 근데 사실은 이 오로라젠 홀로그램 특성상 직접 받아보시고 직접 하시면 굉장히 깊이감이 있어 보이는데 이게 명도 차이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라이브 방송으로 보이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하는 방법을 조금 습득하시고 저한테 질문해 주시고 우리 소통해 주시는 방송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서 사진 찍듯이 저희가 아트를 보여드리기는 이 특성상 조금 부족할 수가 있거든요. 자, 다시 한번. 자, 이번에는 요새 많이 라이브 방송에 등장한 아트, 이걸 어떻게 보석을 마그네틱을 어떻게 어떤 각도로 대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지금 블랙을 계속 바르고 있는데 블랙 아니라 와인이나 네이비도 괜찮습니다. 편하게 발라주세요. 부채꼭 안 나시니까. 자, 여기에서 조금 잘 보이셔야 되는 게, 자, 마그네틱. 지금부터 조금 정확히 보이셔야 돼요. 자, 마그네틱을, 양쪽 사이드로 이렇게 대시면 어떻게 되세요? 밀려요. 까매 보이죠? 네. 다 사라져 있어요. 자, 네네네네. 다시 위로. 자, 180도로, 90도로 이렇게 되면, 다 까매 보이는데 직접 네네. 보면 엄청 이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더 밝고 티나는 걸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네네. 고럴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자, 각도를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자, 이 네모 마그네틱이 있어요. 네모 마그네틱으로 밑으로 45도로 대주세요. 잘 안 보인다, 그지? 너무 자, 쉬워요, 이제 잘 보인다. 자, 지금 보이시나요? 보여요. 보이죠? 밑으로 대주세요. 밑으로 45도 각도로 이 손님의 손하고 같이 평행으로 대시면 안 돼요. 네네. 그러면 굉장히, 이뻐 보이긴 하는데 그 빛이, 그 명도 차이가 별로 안 나거든요. 명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게 하려면 이 밑에 한 2cm 정도로, 대주시면, 후레쉬 비친 것처럼 지금 보이시죠? 네. 지금 굉장히 어두운데 보이시나요? 네, 보여요. 진짜 잘 보여요. 아까보다. 밑으로. 그래서 요새 유행하는 곰돌이 아트나, 러시아 언니들이 하는 곰돌이 아트나, 우리 그 선생님들이 하는 아트들이 밑으로 대주셔야 돼요. 근데 최하 1.5cm 밑으로 2cm 정도가,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계속 더 빨라야 하시는 건 아니시고 아니요. 이렇게 네. 하고 제가 큐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음에 안 드시면 계속 그 중간에 한 번 더 바르신 다음에 네네네. 원하는 모양 만드시면 돼요. 근데 이게 조명이 없더라도 빛이 나거든요. 이 글리터 자체가 특수 글리터여서 직접 받아보셔서 연구를 하셔야 돼요. 제가 보여드리는 방법은 기본 방법들이고 어마어마하게 더 많은 아트를 할 수 있는 재료거든요. 너무 쉽고 재밌는데 퍼포먼스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손님들한테 매출 효과를 굉장히 높일 수 있는 아트죠. 손가락 밑으로 대셔야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손님 손이 줘봐. 손님 손이 이렇게 있으면 손님 손 앞에 마그네틱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대시지 마시고 밑으로 1.5cm 정도 밑으로 대주시면
훨씬 더 이렇게 후레쉬 효과가 홀로그램 효과가 훨씬 더 많이 나거든요. 시술 가격은 제가 알기로는 이 오로라 젤 같은 경우는 일반 젤하고 가격은 똑같은데 추가 요금이 1~2만 원 최하 1~2만 원 정도고 그 위에다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마그네틱으로 이제 패드를 했다든지 이 사이에다가 스톤을 박았다든지 하면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 추가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제가 지금 마그네틱 안 되고 있어요. 그죠? 근데 큐어했습니다. 큐어하기 직전에 저희가 마그네틱으로 된 그 상태에 큐어를 넣으시면 마그네틱을 대지 않아도 그 상태를 계속 유지를 할 수가 있어요. 대표님 기다리셨나 봐요. 방송 오랜만에 하신다고. 아, 네. 6개월 만에 온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자, 근데 키젤 오로라 젤의 틀린 점이 뭐냐? 키젤 오로라 젤은 자 보라색인데도 보라색만 들어있는 게 아니고 이 안에 서브 글리터가 들어있는 게 아니고 메인 글리터가 두 가지 정도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홀로그램 효과가 조금 더 진하게 나고 직접 보셔야지 이거는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로라 젤 같은 경우는 SNS나 이제 후기를 좀 보시면 직접 받아보신 분들의 효과는 200% 이상인 것 같아요. 단 한 번도 크레임이나 아니면 사용법을 지금까지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근데도 만족하셨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조금 궁금하신 점 한번 물어봐 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릴게요. 질문 받으신 건가요? 네네네. 손잡고 테스트. 손잡고 테스트? 자, 다시 한번 다른 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그러면 다른 아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그러면 활용 아트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손님한테 자, 이 아트 하나로 3만 원 받고 싶다. 그래,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블랙 하시고 힘들게 바르세요. 아주 힘들게. 너무 붓자국도 안 나고 너무 쉽거든요. 근데 힘들게 바르시는 척 하시고 하신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재밌는 기법. 이 세 가지 기법은 보면은 우와 하는 퍼포먼스 적인 요인이 있는데 그거 말고 좀 세련된 기법으로 자 오로라 젤끼리 믹스를 해도 되게 신기한 느낌이 나와요. 한번 그럼요. 네. 그리고 자 자석을 밑으로 대주시면 지금 보이시나요? 아 지금 너무 안타까워. 너무 직접 진짜 안타까워. 저 옆에서 보고 있는 데 그냥 영롱한데 그냥 일반. 아 근데 진짜 너무 1도 안 나오네요. 진짜로? 너무 안타깝지만 하지만 지금 큐어를 우선 할게요. 아트. 대표님 큐티클 쪽으로는 자석 어떻게 하시냐고 물어보시는데 큐티클 쪽으로 자석을요? 네네. 큐티클 쪽으로는 자 이렇게 손이 있잖아요. 자 밑으로 하세요. 1.5cm로 하시고 양쪽으로 하시고 이 뒤는 이 밑으로 하시면 돼요. 아, 그죠? 이 밑으로 숙이시면 더 가까워지거든요. 손톱이. 그러니까 손톱을 조금 위로 올리시고 밑으로 하시면 1.5cm 정도 되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궁금증 풀리셨죠? 저도 궁금했어요. 지금 사실은 사람이 없어요. 사람 손톱이 없어. 저희가 많이 요청이 많이 들어오면 언제든지 또 방송해드릴 거예요. 자, 지금 이렇게 한 상태에서 지금 보세요. 제가 마그네틱이 없는데도 지금 홀로그램 효과가 나잖아요. 그죠? 이 상태에서 자, 우리 요새 사랑하는 스파이더젤. 자, 요거로 스파이더젤 요새 쓰기 너무 좋아요. 왜 그러냐? 계절이 너무 좋거든요. 그렇죠. 자, 스파이더젤은 몇 번 장난치세요. 왔다 갔다 하시고 그냥 굳이 왔다 갔다 손에다가 지저분하게 할 필요가 없고요. 자, 돌리신 다음에 숏 브러쉬보다는 롱 브러쉬가 좋아요. 네.
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마그네틱도 표현되죠. 이렇게 하시고, 끝내세요. 이마신 상태에서, 큐빅. 이마신 상태에서, 일반적인 아트. 가위 좀 주세요. 자, 클리어 젤 이제 사용법 가르쳐 드릴게요. 요 하신 상태에서 클리어 젤이, 아니, 지금 스파이더 젤이 끈적끈적 하거든요. 그죠? 미경화가 남아있는 상태죠. 요 상태에다 그냥 올려주세요. 여기도 올려주시고 이게 되게 간단한데 굉장히 화려한 아트예요. 그래서 포인트로 하나나 두 개 정도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화려해요. 이거 바꿔가면 되게 이거 어떻게 했지? 이러면서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살짝 올려주신 다음에 한 달 동안 우리 안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브러쉬 이 밑둥으로 한번 박아주세요. 네. 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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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꾹. 안 박아주시면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죠? 박아주신 다음에 큐어해주세요. 자. 안 굳게 스파이더 젤이 굳은 분이 있나요? 굳은 분이 있으면 키젤 본사에 연락 주세요. 스파이더 젤은 굳지 않습니다. 뚜껑 열고 보관하시면 당연히 굳겠죠. 뚜껑 잘 닦고 왜냐면 이렇게 끈적인 젤들은 더 꼼꼼하게 뚜껑을 잘 닦으신 다음에 꽉 닫으신 다음에 서랍에 보관하셔야 돼요. 스파이더 젤은 굳는 게 아니라 지저분해지는 거예요. 날씨가 추우면 젤이, 스파이더 젤이 더 활용하기가 더 쉽겠죠. 그죠? 젤을, 사용하기 조금 쉽게 하고 싶다. 그러시면 온장고에 30초 정도 넣어주시면 젤이 묽어져요. 그 상태에서 사용하시면 더 쓰기 편하시고요. 네. 추울 땐 일반 젤도 꾸덕해지죠. 맞아요. 지금이 아트 젤만이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자, 요 상태에서 자 우리 클리어 젤, 완전 대박 클리어 젤. 클리어 젤을 사용할 때는 플랫 브러쉬를 사용하면 좋긴 한데 저는 숏 브러쉬를 사용을 해요. 왜냐면 파츠나 이런 스톤 같은 거 올렸을 때는 좀 정교한 게 좋잖아요. 이 위에는 올라가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꾸덕한 젤들은 이렇게 사용을 못해요. 왜냐면 울퉁불퉁해지거나 얘네를 덮고 아니면 뚱뚱해지거나 못생겨지거나 탁해지거나 옐로잉 현상이 나거든요. 키젤 클리어탑 한 번만 써보시면 프로 원장님들은 완전 마음에 드실 거예요. 제가 무슨 말 하시는 그렇죠. 그리고 플랫 브러쉬를 사용하지 않아도 이 물기가 천천히 퍼지기 때문에 이렇게 숏 브러쉬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클리어 젤 하신 다음에 저희 어떻게 해요? 논탑을 위에다 도포하잖아요. 요 정도의 아트 정도는 논탑 하시지 마시고 클리어 젤 한 다음에 그냥 닦으시기만 하면 돼요. 얘가 탑이랑 클리어 젤 겸용으로 나온 건 아니지만 충분히 그렇게 하셔도 한 달 이상 가기 때문에 이렇게 아트마다 우리 선생님들 활용 있게 그냥 사용하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고급 아트를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이런 재료를 구매해서 재밌게 연구하면서 재밌잖아요. 그죠? 완전요. 자, 이러고 예, 한 1분 정도 이렇게 돌려주세요. 1분 안 걸려요. 1분 아니에요. 10초, 10초, 10초 돌려주시면 5초? 지금 직접 보시면 굉장히 판타스틱 하거든요. 네, 이러고 클리어 젤도 1분 아니고 30초. 오래된 램프 조금 사용되셨다면 1분 큐 하시고요. 풀스톤 할 때도 시간 단축이 굉장히 많이 되더라고요. 네네네. 네네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도 궁금증 굉장히 많이 풀리셨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네네. 네, 일단은 작품이 된 것만 아트적으로만 보시다가, 일단은 S자부터 시작하시면, 네네. 저는 진짜 S자가 굉장히 힘들었지만, 더 궁금증이 풀리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많이 네네네. 원하시더라고요, 고객님들이. 자, 이러고 그냥 닦으시면, 네. 끝이에요. 근데 닦아도, 제가 닦아볼게요. 닦아도 광택이 똑같습니다. 네. 프리미엄 탑만큼 광이 탑 안 하셔도 광이 네. 어마어마하게 나거든요. 이건 직접 체험해보시고. 자, 오늘 라방 뭐 궁금한 거 더 있으시면 DM으로 보내주시고 저희 이벤트 진행할게요. 아, 진짜 지금요? 네네네. 이제 이벤트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저희 오로라 젤이. 그래서 구매하신 분들을 위해서 사실은 구매하시라고 저희 방송을 해드린 게 아니고 구매하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 방송 진행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2주간 2주 후에 발표를 할 건데 2주간 이 오로라 젤을 활용해서 지금 오늘 제가 가르쳐드린 기본적인 패턴 있잖아요. 그거를 활용해서